저희는 지금 천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쁜 천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천사 어떻게 생겼니? 아, 핸드폰 보고 그려도 돼? 보고 그리면 반칙이지. 아, 보고 그리면 반칙이야? 자기의 상상 속에 천사를 그려야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난 착한 사람 눈에만 천사 보인다고. 아, 진짜 흥미 보인다고? 비겁해. 선생님, 아 선생님이 아니라 선물로 나갔다네. 아, 이거 가로로 그려야 되나 세로로 그려야 되나? 뭐가 좋지? 맘대로 해도 되나요? 천사 그림. 천사 캐릭터. 이모티콘. 천사 이모티콘으로 그리면 되겠다. 어, 보지 마. 이거 하나만 보여요. 여기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괜찮지? 오케이, 나 이걸로 한다. 너무 귀여운데 이거? 난 여기서 조금 변형시켜줘야지. 오케이, 검은색으로 해야겠다. 깜짝 깜짝. 여름 잘 나와요.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무슨 펜이야? 이거 피터팬. 프라이팬인 줄 알았는데. 아, 야, 그거 왜? 아, 이런 거 아니야? 뭐 아닐 수도 있고. 제로 그런 애였구나. 정색을 하셨네. 어디까지 공부 좀 해. 제일 정색. 아, 나 약간 제로 내 동생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어. 핸드폰을 가져와야겠다. 아, 왜 이렇게 이상하냐. 어떡해. 그치, 이게 선물 드리는 건데. 아, 선물을 드리는 거야? 네, 이거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건데. 아, 이게 선물이 될 수 있을지. 애기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갈색 천사. 야, 너 진짜 그림 못 그린다.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야, 나도 어지간히 그림 못 그린대. 너무 병아리 아니야? 야, 진짜 못 그린다. 너 더해. 형, 이거 예술인. 예술인데. 근데 보고 그려도 돼요? 아, 돼요? 그래요? 야, 차라리 보고 그리기 낫겠다. 아, 이 정도면. 아니, 야, 이거 선물 받으신 분이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네, 왜요? 열심히 그래. 아직 하나 추천드려야 돼요. 어. 디렉 하나 드려요. 여기 약간 노란색으로 할게요. 오. 아, 말하자면 내가 할 거거든. 노란색 어떻게 할까? 형, 이거 검은색으로 칠한 거예요? 어. 검은색 좋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란색? 검은색 이것도 있어. 아, 이걸. 노란색 약간 이렇게. 아, 겉으로. 아, 이렇게. 그래서. 뭐, 빨리 네 것도. 이거 좀 다 달아도 괜찮아요? 거의 달아져 있다. 근데 너무 혼자 많이 쓸 것 같아서. 재호야. 네. 공공 물품을 소중히 좀 입자. 네, 알겠습니다. 발을 똑바로 해. 귀여운데? 아니, 너무 뺏겨가지고. 너무 뺏겨가지고. 아, 너무 기성품. 너무 저작권 내가 지금 이미테이션. 어, 너무 이분 죄송하다. 형, 일러스트 분이신데 대고 그렸어. 너무 죄송하다. 너무 똑같은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안 되겠어. 너무 똑같죠? 네, 너무 죄송하네. 죄송합니다. 이 손 그림 일러스트 417편 골든 리트리버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요. 저만의 창작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사드립니다. 오케이. 리트리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리트리버 그리기. 아, 이런 거 귀엽다. 너무 어렵네, 리트리버 그리기가. 아. 사랑과 평화를 가득 담은. 왜 웃으시지? 천사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그림은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과 평화를 담아서 그림 적어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기분 좋아져 보니까. 기분 좋아져. 아,
상사는 우리 작품에서 하얀색을 그려봤습니다. 나무 위에 있고 노래하고 있고 네, 머리는 좀 까치지 붙여 있고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또 이진우입니다. 불에 네, 생기를 조금 불어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혼나가지고. 형이 이것도 따라한 것 같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범 아니야. 일단 지금 이 그림의 구도가 얼굴은 제가 일부러 생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천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천사의 그 어떠한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이 얼굴을 그리지 않았고 어려워서 안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의 이 그 색은 제가 좀 파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인생의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 그래서 이 파도를 동해바다 가면 파도 그 양양 저 동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역경을 이제 이겨내시고 천사처럼 헐헐 나르시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천사는 이 아이입니다. 얼굴이 없는 사람이 천사군요. 근데 여기에 해시태그 대학로 어깨 깡패하면 광일이 형 아니야? 그치. 나무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뒷모습을 그려봤고요. 얼굴은 상상에 맡기시라고 뒷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게 플립도 나 있고 좀 해봤는데 엉덩이가 좀 큰 것 같아서 다시 그려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이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 네, 이준입니다. 부리의 색깔을 좀 추가해봤습니다. 네, 한번 내가 해볼게.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아우라를 좀. 네, 지금 깔끔한 거 같아. 초사이 안 될 것 같아. 조용. 병아리다, 병아리. 이쁘다. 아, 노란색으로 하니까 이쁘긴 하네. 아우라가, 천사 아우라. 아우라 넣어주자. 오, 천사 같아. 아, 하얀색 잘못했다. 하얀색은 안 해야지. 아니다, 전 이것도 안 할래요. 기왕 한번 해야지. 형, 그림 배웠어요? 저요, 없어. 아, 진짜? 오. 나름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런 터치들이 쓱 익숙해져요, 그지? 그지? 의견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허허허허. 석양? 뭔가 잘한 것 같은데? 태양빛이라도 어디, 약간 어디 이렇게 이렇게? 색칠하지 말고? 네, 색칠 말고. 색칠 말고? 그럼 새가 조금 변질될 것 같아. 그러면은 초록색 이 사이에서 그런 나무 사이에서 오! 피톤치드. 아, 피톤치드 같아. 괜찮아? 재우가 너 먹인 거야. 아, 진짜 진짜. 자, 이렇게 네 석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를 검색해서 그랬고요. 네, 아 제가 사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특히 골든 리트리버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를 너무 착해 가지고 보통 천사견이라 하잖아요. 아.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천사견. 천사견. 네, 천사견이라 해서 제가 이 천사 같은 골든 리트리버를 그렸고 전 아직 자신이 없어 가지고 사실 못 키우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네, 이 천사견 골든 리트리버를 그렸습니다. 저도 다 그렸습니다. 저는 천상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아기 천사를 그려봤습니다. 아기 맞아요? 엄마. 네? 아기. 머리가 파마돼 있는 거지. 곱슬머리가 있고요. 날개가 하나, 둘, 셋, 넷. 김밥 잘 다섯, 여섯. 이렇게 깃털이 엄청 많은. 김밥이라고요? 김밥 되게 잘 말할 것 같은데. 앞치마 그려줘. 앞치마 하고 있어요. 오!
김밥 천사. 김밥 천사 루카입니다. 네, 저는 아까 그렸던 그림에다가 그 아우라를 좀 넣어봤습니다. 천사가 아우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배는 뭐가 묻은 거예요? 이거 실수한 거예요. 계란 노른자. 아니야. 변비가 있어서. 아, 왜 그래요? 내 천사한테. 아직 안 빠진 거야. 천사도 여러분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쁘고 열심히 그렸으니까 이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